해녀하면 대부분 제주도를 떠올리실 텐데요. 거제에서도 해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유래한 거제 해녀들은 지금도 200여 명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. 정성우 기자가 만났습니다. 파도가 이는 바다에 점점이 해녀들이 떠 있습니다. 연신 물속을 오가며 잠액질에 여념이 없습니다. 차가운 수온에도 5시간 이상 고된 잠수를 하고 나면 커다란 그물이 가득 찹니다. 봄에는 주로 성게와 멍게를 많이 캐는데 백합 쪽에도 이 철에는 상당한 양이 잡힙니다. 지금은 성게고 겨울에는 저기 전복하고 해삼 잡고 있어요. 나이 먹을 때까지 해야죠. 제철을 맞아 맛이 뛰어난 성게는 1kg 기준 4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경남 거제 해녀는 100여 년전 제주도에서 건너와 정착한 뒤 대를 이어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성기 땐 400여 명이 넘던 해녀들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평균 연령도 70살에 가까워졌습니다. 거제에서도 해녀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에 이제 제가 뭐 해녀 사관 학교를 설립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학생을 모집해갖고. 거친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은 거제 해녀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전통을 지키며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